여러분 오늘은 원 브랜드 스타일링입니다. 한 가지 브랜드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한다는 거는 이 브랜드의 아이템 하나하나가 정말 다 예쁘다는 소리겠죠? 이 브랜드의 이름은 에드오프입니다. 에드오프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항상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긴 했지만 구매해보신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무엇보다 제품 퀄리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여담인데 제가 에드오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광고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을 제가 이미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 옷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에드오프를 좋아합니다. 확실히 그래픽도 잘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배색이라든지 절개 그리고 실루엣 같은 거를 너무 잘 뽑는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오프는 뭐 반팔이나 반바지 같이 좀 심플한 제품보다는 뭔가 자켓이라든지 팬츠, 후드, 니트 이렇게 봄, 가을 아이템을 만들 때 진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한참 제철인 에드오프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총 7가지 스타일링을 준비해봤습니다. 7개니까 뭔가 일주일 코디 같은 느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에드오프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은 아이템이라도 뭔가 그 디테일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센스 있는 룩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에드오프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보다 센스 있는 스타일링 총 7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카라리스 니트 집업 그리고 카고 팬츠를 활용한 코디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니트 집업이랑 팬츠 핏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블랙이랑 화이트로 톤을 맞추고 신발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가장 무난하고 좀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니트 집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드랍 숄더의 여유로운 핏 그리고 이 소매 부분까지 약간 무겁게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예쁜 아이템이었어요. 보시면은 이 니트가 뭔가 딱 봐도 부드러우면서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루즈한 핏이 더 사는 것 같더라고요. 몸판이랑 소매 시보리 부분에도 이렇게 배색 디테일이 좀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고 화이트 계열 아이템들이랑 합이 진짜 좋았습니다. 지퍼도 투웨이 지퍼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카라리스 제품이다 보니까 지퍼를 다 잠그면 뭔가 니트 같은 느낌도 나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좀 열고 있는 게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팬츠는 무난하게 좀 블랙으로 받쳐줬는데 무릎 앞뒤 부분에 플래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패턴도 좀 입체적이고 그 주머니도 입체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포켓에 이 아일렛이 은근히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에드오프는 바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통도 와이드하게 나와가지고 요즘 트렌드랑 진짜 잘 맞고 그리고 뭔가 막 화려하게 그래픽이나 포인트를 막 때려박은 게 아니라 진짜 이런 플래시 디테일이라든지 절개, 실루엣으로 승부를 보는 팬츠이기 때문에 진짜 질리지 않고 데일리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팬츠. 두 번째 코디는 데님 셋업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이 데님 셋업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제가 스타일링 영상에도 정말 많이 활용을 했고 실제로 제가 즐겨 입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데님 셋업이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겉면이랑 안쪽면을 활용한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뭐 블랙 앤 그레이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발까지 블랙, 그레이 톤으로 맞추고 안쪽에 이런 빈티지한 색감의 티셔츠를 받쳐 입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이거를 무슨 스타일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손필드 스타일링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자켓 전 후면부터 이렇게 소매를 따라서 곡선 절개, 곡선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입체적인 실루엣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 이 배색이 옆에서 봤을 때 진짜 그 회오리 감자 마냥 감기는 게 진짜 예뻐요. 제가 입었을 때는 약간 세미크롭 핏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자켓보다 기장감이 있는 티셔츠랑 매치를 하면은 이 레이어드 되는 느낌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자켓입니다. 그냥 블랙 데니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그냥 검정색 카고 팬츠, 슬랙스 이런 거랑도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정말 좋은 자켓입니다. 이거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크로스백도 에드오프 건데 이게 남은 코디에도 활용될 거라서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해드릴게요. 세 번째 코디는 니트 후드 집업에 와이드한 데님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좀 편하게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아마 이 제품들 낯이 굉장히 익으실 텐데 이 니트 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진짜 지겹도록 입은 제 피부템이고요. 이 팬츠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팬츠입니다. 꽤나 이 니트 집업 문의가 많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네요. 전면부에 보시면은 아주 커옇게 곰 출몰 지역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여유로우면서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의 후드 니트 집업입니다. 근데 이게 와플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면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뭔가 니트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얇은 후드 집업 느낌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이 루즈한 느낌이 뭔가 너드하면서도 스트릿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니트 집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팬츠도 조금 너드하면서 스트릿한 냄새가 나는 이 데님 팬츠로 한번 맞춰봤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팬츠도 인사이드 아웃 데님 팬츠여가지고 전체
전체적인 톤은 맞으면서 이 곡선 절개 배색 포인트는 제대로 주는 그런 팬츠예요. 핏도 와이드 핏에 좀 무겁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솔직히 데일리로 입기에는 너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기는 하지만은 하나쯤 있으면은 진짜 센스 있는 룩을 완성시킬 수 있는 팬츠. 진짜 뭔가 치트키 같은 팬츠거든요. 같은 제품으로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블랙이 좀 덜 부담스럽고 활용도도 높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코디는 그냥 후드에 데님 팬츠를 매치한 코디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박시하고 와이드한 진짜 그냥 실루엣이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후드랑 팬츠입니다. 이 후드는 제가 진짜 입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 소리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박시한 실루엣에 좀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캐주얼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다른 오버핏 제품들이랑 확실히 다르게 유니크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전면부에 시즌 묶은 쉐터 그리고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팬츠는 보시다시피 벌룬핏의 팬츠인데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떨어지다가 좁은 밑단으로 변하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복핏? 근데 이게 탄탄한 난습한 데님으로 돼 있어서 이 주름지는 것도 진짜 너무 예쁘고 전 후면부 색이 다르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니크한 팬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실루엣을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으면은 약간 하이엔드 느낌이 나요. 평소에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구매한 와이드 팬츠들은 와이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팬츠고 또 심심한 데일리 룩에 살짝 변화구를 줄 수 있는 아이템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디 자체가 좀 실루엣만으로 승부를 본 그런 스타일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코디는 방금 보여드린 룩이랑 정말 비슷한데 블로커를 연상시키는 스웨트셔츠에 회색 카고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블랙 앤 그레이 그리고 신발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고중량의 CP 원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전면부에는 이 에드오프 고유의 폴아웃 그래피티 그래픽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정말 많은 코어들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핫한 게 저는 블로커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로커어를 좀 더 캐주얼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스웨트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염도 전부 발포 나염으로 들어가서 뭔가 좀 입체감도 느껴지고 뒤쪽 어깨 라인부터 사이드 라인까지 와플지로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심심하지가 않은 캐주얼하게 입기 좋지만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스웨트셔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매치한 팬츠는 초반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그레이색으로 제가 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팬츠 진짜 솔직히 너무 예뻐요. 여튼 요즘 딱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톤이 저처럼 어둡게 빠져버렸다면은 이렇게 팝한 컬러, 밝은 컬러의 신발로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은 너무 심심하지 않은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디는 좀 더 무난하게 가봤는데요.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좀 박시한 실루엣에 크롭한 기장감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벌룬핏을 연상시키는 그런 귀여운 느낌의 스웨트셔츠거든요. 이미 핏 자체로 뭔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저는 안쪽에 후드 집업 매치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을 해봤고 전면부에 All You Need Is Love이라는 그래픽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그래픽이라서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은 개인적으로 이 맨투맨 같은 경우는 이 핏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사이징 하시는 게 예쁜 핏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팬츠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정말 자주 입는 팬츠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는 이제 그레이색을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은 블랙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선으로 포켓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일반 팬츠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엉덩이 부분에 라운드 요크라든지 뭐 앞면 밑단에 절개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 팬츠입니다. 밑단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신발에 따라서 이렇게 밑단을 조여 입기에도 너무 좋고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포인트는 없지만 뭐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뭔가 부분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나는 데일리로 뽕을 좀 뽑아야겠다 하는 팬츠를 찾으신다면 저는 이 팬츠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코디는 같은 팬츠에 이제 맨투맨만 바꿔서 입어봤는데 이것도 전면부에 시즌 문구인 쉐터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엄청 박시하게 나온 오버핏 맨투맨인데 이게 원단도 두껍고 탄탄해서 떨어지는 핏에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진짜 옷 자체의 그 중량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에드오프가 보통은 뭐 크롭핏이나 세미크롭핏 제품이 좀 많은데 이 제품은 앞전에 소개해드린 제품이랑 다르게 기장이 좀 진짜 길게 나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핏은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길고 루즈하게 떨어지는
옷핏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고 싶고 그래픽도 전면부에 좀 크게 들어가긴 했지만 유치하거나 과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런 블랙 팬츠랑 함께 매치해주시면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코디에서 몇 번 나왔었던 이 크로스백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에드오프가 원래 가방 맛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 예쁜 가방이 나왔습니다. 뭐 항상 그랬듯이 웬만한 룩에 다 잘 어울리게끔 이번에도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원단 자체도 탄탄하고 안쪽에서 뭔가 힘있게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뭐 물건 같은 거 수납을 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는 크로스백이고요. 뭐 전 후면부의 다트 디테일로 이 실루엣도 너무 자연스럽고 아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여기 측면 부분에 스트링으로 막 뭘 해놨는데 이게 은근히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면서 아 네 크로스백은 뭐 일반 크로스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느낌? 이게 바깥쪽에도 포켓이 있지만은 안쪽에도 또 지퍼 포켓이 있고 그냥 가방 자체가 진짜 넉넉해요. 뭐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저 같은 보부상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방입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와 오늘 진짜 소개해드린 아이템들도 너무 많고 보여드린 스타일링도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에드오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같은 데님 팬츠 같은 뭐 자켓이라고 한들 그 디테일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실루엣도 정말 예쁘게 잘 뽑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에드오프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있으셨다면은 하단에 프로모션 할인 같은 거 뭐 쿠폰 할인 같은 거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좋은 가격에 겟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가을 스타일링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빠이!